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5이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13인가 14인가 숫자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정의당의 후보가 뭐 이런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도 그렇지 않지 안 나옵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의 전술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 후보 경선하는데 그 20명 가까이 떠들고 있는데 그 우리 공화당 대선 출마 선언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시기를 적당하게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는 거하고 또 공식적인 당에서 절차를 밟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더불어민주당은 10월 정도 되면 후보가 정리가 되고 이제 국민의힘도 8명에서 4명까지 정리가 되고 지금 20명 정치 분들이 돌아다니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그런 내용도 모르고 우리 공화당이 당원당규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당내에서는 나름대로 절차를 잘 밟고 준비를 해서 그런 시기죠. 부분까지도 잘 감안을 해서 해주기를 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런 문제는 사무총장이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해줘야지 알지. 또 하나는 SNS 활동을 하려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공부 자료가 있고 제가 유시스하고 3, 4분 인터뷰를 했는 내용도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 우리 공화당이 연대를 어떻게 하고 우리 공화당이 왜 국민의힘 후보들하고 연대구도를 가지지 못하느냐 정도 중요한 인터뷰를 했으면은 인터뷰를 공카에 올리는 건 1분만 올리는데 왜 그런 활동을 안 하냐? 그러한 준비들, 홍보하는 준비. 그래서 젊은 최고위원들을 본부장으로 놨지 않습니까? 당대표한테 모든 걸또 맡기고, 당대표가 모든 책임지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아이고, 당대표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에요. 이몇명 되지도 않은 사람끼리 대화 안 하고, 논의 안 하고, 결과를 도출 안 하고, 이슈를 만들지 않고, 당대표한테 제안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 죽은 중이잖아. 당원들의 처절한 목소리를 당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당 사무처가 알아들어야 된다. 제가 이 공개적인 쓴소리가 오늘로 마지막이 되기를 정말 요청합니다. 말을 하고 비판하기는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현지수 최고나 한상수 최고나 저를 제외하고 여기는 다 3, 40대 아니에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국회의원이 할수 없는 정당이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종교 교체를 저는 할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문시장에 150명 모여가지고 당대표한테 출마하라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에 사진 찍어주시는 봉사하시는 분이 천 몇백 장, 몇백, 몇천 장을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하나 쓸데없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제들을 해야 되잖아요. 멀리서 와서 당원들이 대구 시민이나 자유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모양들을 갖춰주고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고민할 것은 고민하고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해줘야 알잖아, 설명을. 이건 목요일까지 대선 관련 후보 공모 절차 또 심사 절차 우리 당의 강령이 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요 일반적인 선거운동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슈를 만들어내고 제가 D-180이라고 얘기했고 선거체제로 전환해달라고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렸고 그 선거체제 전환하는데 한간 얘기할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선거체제 전환했을 때 우리 45만 당원이 전부 다가 한 목소리로 이 난국을 어떻게 이길 거냐 그런 고민들을 모든 전 당원이 또 자유파 국민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보다도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이 더 아이디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정당이 하는 대로 선거운동 못한다. 자금도 조직도 언론도 안 받쳐준다. 그러면은 모든 당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슈를 만들어내고 갈 거냐 그것을 리드해가는 당 지도부나 당 사무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150명밖에 안 되지만은 150만 명이 성문시장이나 칠성시장이나 달서종합시장에서 보고 싶은 그림을 누가 막았어요? 기존 당직자들 앞장서서 조원진 옆에 붙어 있는 거 보고 싶겠어요? 회의를 통해서 젊은 최고위원들하고 젊은 당원들이 대표와 같이 가자. 그리고 상인들한테 어떠한 경우에도 상인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 윤석열이가 오지도 않은 칠선시장에서 왜 윤석열이 지지자들하고 싸웁니까? 싸우려면 윤석열이 왔을 때 싸우고 싸우려면 윤석열이 왔을 때 오늘 같은 날 싸워야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분풀이하고 하풀이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당 지도부가 옮길 때는 윤석열이가 거기 안 온다는 걸 알고 옮기는 거고요. 당대표 보고 출마 선언하라 저한테 문자 계속 돌아요. 서문시장에 150명 모인데 무슨 출마 선언하고 뭘 합니까? 언론도 안 맞춰주는데. 앞에도 상인들하고는 유튜브가 다 가려봤고 뒤에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넥타이 메고 다 살아있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는 사활을 걸어야 된다. 우리 공화당 이미지를 어떻게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바꿀 거냐 이 선거가 다음에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맞물려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공화당의 가치, 우리 공화당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키는 게 뭘 각인시켜야 됩니까? 그래야지 바로 넉 달 있다가 대통령 선거보다 넉 달 있다가 지방선거가 되고 지방선거에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세 군데, 네 군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곧이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 전국적인 선거에 대통령 선거가 우리 가치가 옳았고 우리가 그 5년 투쟁이 맞았다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대대적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져.
유튜브들도 다 찍어보세요. 그 자리 비치 찍어보세요. 좀. 윤석열이 홍보물 터세요. 찍어보세요. 우리 공화당 당사에서 윤석열이 홍보물을 터는 이유들을 아셔야 된단 말이야. 들어보세요, 이게 같은 날, 어? 같은 날 동성로 가서 찍은 사진이고, 뭐 소리 좀 올려보세요. 이 열기에 10배가 우리가 열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동성로 방문하자 30분 만에 어? 윤석열 후보 캠프에 올라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틀 지나서도 홍보물이 안 올라와요. 윤석열 캠프보다 우리 인원이 어? 국회의원들, 일하는 국회의원들 빼고는 훨씬 많다는 거 모릅니까? 그러다 앉으세요. 이래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참여해주신 분들은 어? 아침밥 굶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재계시장을 도니까 돌아가시면 밤 12시 넘어서 도착하고 윤석열 저보다도 훨씬 더운 그림이 많고 훨씬 더 열기가 많았는데 제가 왜 윤석열 1분 40초짜리를 틉니까? 1분짜리가 조직하고 홍보 책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 얘기해서 뭐합니까? 유승민 오늘 가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서문시장에 유승민 박살내자고 한 사람이라도 주동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당대표가 얘기해야 됩니까? 사람도 없는 윤석열이 오지도 않는데 어? 윤석열이 지지자들하고 싸워가지고 시장 상인들이 어? 저한테 전화하고 말이지 난리가 났잖아.
공동 표출로 가는 게 아니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완전히 180일 동안 우리 공화당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윤석열이 따라다니는 유튜브 없어가지고 저기 유튜브가 안 보입니까? 다 조금씩 자제하고 말이지. 어? 나름대로 말이지. 어? 서문시장 가서 어? 할 때는 홍보물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좀 뒤로 물러서자. 또 젊은 사람들이 앞장 서도록 하자. 이런 것은 거기 분노 표출하러 그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섭단체를 만들고 아까 이성우 최고 말대로 후보가 없는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 판이 지금 공작정치에 말려들어가면 유튜브 있는 데서 당직자가 말했지 고래고래 가함을 지르고 말이야. 어? 유튜브는 욕설을 말했지 그 자리에서 욕설하고 말이지 상인이고 로봇 없이 말이지.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적나라하게 그냥 다 비춰버린 거예요. 적나라하게 여러분 다 비춰버렸다. 오늘 참여해 주신 유튜브 분들은 나름 자제력을 가지고 뒤로 빠져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허준수 대 같은 경우에 뒤로 많이 빠져서 이건 저희 많이 찍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한 배를 타서면 좀 자제하고 말이지. 지금 같은 선거 형태로 기존 정당의 선거 형태로 또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은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은혜가 벌어질 겁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우리 공화당 유튜버 한 분 한 분이 다 전사고 그동안 5년 동안 투쟁을 해봤잖아요. 왜 못 싸웁니까? 얼토당토 안 한 얘기 있으면 싸워야죠. 지금 우리 공화당 빼고 대부분에 있는 소위 태극기 우파 정당이라는 사람들 저는요 거의 다 같이 다 넘어갑니다. 마지막까지 버티고 이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해서 자유시장 경제 수호를 위해서 버티는 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 보고 8월 15일날 제발 박근혜 대통령 좀 나오시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5년 투쟁하면서 가졌던 가치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투쟁에 대한 희생정신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하고 위대한 겁니다. 우리 당 내에서도 당을 함부로 폄훼하지 마세요. 청렴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보냈어요. 부정부패하는 자들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새로운 혁명을 하려면은 혁명의 생각부터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가면은 지금까지 5년의 투쟁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5년의 이 가치투쟁,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투쟁이 너무나 당원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 당대표인 저를 비롯해서 지도부, 당 사무처만 믿고 그렇게 있는 분들 파지 주면서도 한 달에 당비 만 원 내려고 파지 주는 분들 후보 나오면은 후보한테 후원하려고 80 노인네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이러한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함부로 폄훼하지 말고 함부로 자기 주장하지 마세요.
자기 주장을 올바른 주장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2000장 사진 중에서 사진 한 장도 사용할 수 없는 필요 없는 사진이 여러분들 한번 보실랍니까? 이제 제발 좀 자제하고 초심으로 좀 돌아가십시오. 제가 희생되고 그분은 그거 하나 안 나요. 여러분들이 혁명의 반을 이미 이루었는데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폄하되는 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위대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이기고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것도 말씀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를 배신한 이 국민들의 분노를 배신한 양심을 저버린 이 썩어빠진 정치꾼들하고 용기 없는 지식인들의 환멸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걸 깨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이 탄핵을 제자리로 돌리겠다고 나라가 무너진 법치 제대로 세우겠다고 그래서 모이신 분들 아닙니까? 행동하는 우파 정당이라는 슬로건도 떼고 싶어요. 선거일 180일, D-180일을 선거체제로 돌입하겠다라고 한 것은 누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안 하고 공당에서 당연히 준비해야 될 과정입니다. 조직도 그렇고 공보도 그렇고 자금도 그렇고 서문시장을 제가 택한 것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서문시장의 임원 동원력을 보고 출마 결정을 하겠다. 우리 당원들이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판 싸울 준비가 돼 있는가? 우리 당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 용기 있게 당원들한테 그렇게 호소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표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우리 공화당 TV를 비롯해서 유튜브 선생님들한테 월요일 회의는 꼭 참석해달라. 월요일 회의 안 오시면 집회를 오지 마세요. 우리 공화당하고 함께 간다는 것은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회의에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자들한테 우리 공화당의 생각이 뭔지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마이너스 180일 남은 상황에서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우리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사무처는 사무처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 신발끈을 제대로 조합해야 된다. 마음의 끈도 5년 투쟁의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조합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일반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이나 일반 정당들이 하는 행동으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정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달라요. 전혀 다른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박지원 국정원장 문제요. 벌써 지난해 이때 최고위원회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뭉치고 5년 투쟁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당원들이 하나로 되면요. 우리는 3월 9일 날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지금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면 이기는 겁니다. 어설프게 제가 그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거꾸로 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다고 하는 놈들하고 어떻게 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버티지 못하고 풍지박산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성우 최고 말대로 후보자 없는 소위 강력한 대선 후보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용안하게 대비를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패배의식에 젖으면 안 된다. 우리는 역사적인 위대한 혁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혁명에 걸림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혁명 전사들이 음해하는 자들하고 싸워야 되고 도저히 용서하지 않는 자들하고 싸워야 되고 윤석열의 지지자도 유성리 지지자도 홍준표 지지자도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싸우려면 윤석열이와 싸우고 유성리와 싸우고 홍준표하고 싸워야지. 그런 날들이 벌써 D-180일도 벌써 지났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번 추석 때 추석 연휴도 잘 쉬시면서 또 개인이 각자 각자 공부하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현수막이 당에서 공식적으로 2200장 정도가 내려갔어요. 우리 당원들께서 각자 각자 현수막을 그으십시오. 하나는 우리 주석 국민이 주인되는 자유의 나라 힘내세요라는 주석 현수막하고 또 하나는 시안을 오늘 중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대선 개입 정치 공작을 수사 이런 두 개의 핫 이슈를 하나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주석 연휴를 함께하는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대선 개입 정치 공작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는 우리 당원들이 각자 개별 현수막을 만들어서라도 이번 추석에는 추석 연휴 동안 최소한으로 5일간은 우리 공화당 현수막 붙이면 떼잖아요. 여러분도 사진 다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다른 당의 현수막 붙어있는데 그걸 떼면 적극적인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하십시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구청이든 어느 군청이든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인 직권남용을 고발해서 다시는 우리 공화당에 대한 탄핵이 공무원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민노총 학계만석에 대한 고발센터가 되어 있듯이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음해, 거짓 선동, 우리 공화당 공당이에요. 공당에 대한 음해는 굉장히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특히 경찰, 그래 과잉 진압 또한 직권남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지원단하고 법률부에서 단호하게 하십시오. 저에 대한 엄의 사실, 지금 고소고발된 사람들 벌금형 실질적인 형들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국에 갔어요. 용서하지 말라고 했어요. 치하시키지만 오늘도 벌금 두 건 받았다고 연락 왔습니다. 오늘 우리 4시 반에 광화문 정막투쟁 관련 재판도 오늘 4시 반에 있습니다. 그 또한 정치적인 탄압이죠. 오세훈 오세훈 얘기하다가 우리 당에도 오세훈 찍어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했던 사람들, 결국은 오세훈이가 당선되자마자 벌금 환급하는 것도 법원에서 결정했는데도 항소해가지고 저한테까지도 배상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누굴 믿겠다는 겁니까? 추석 명절 연휴가 아마 18일부터 22일까지 혹은 지역에 따라서는 기업에 따라서는 24일, 25, 26일까지 이렇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추석 명절 연휴에 우리 공화당은 여러 가지 공부활동을 함께 해줍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는 1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때 일단 녹화.